이거. 어, 기후의 변화의 영향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동등하게 디스트리뷰트. 어, 분포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 영향을 많이 받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을 것이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어, 빌라이크이트는 뭐 할 가능성이 있죠? 승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뭐 하면서? 이 동산에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승자가 있을 수 있고, 패자가 있을 수 있다. 앞에 어떤 게 나올지 대충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죠? Regarding은 about이죠? 뭐에 관해서? 기후의 영향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기후의 영향에 관해서, 개발도상국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경험할 가능성이 있죠.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지구온난화에.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왜 중요하죠? 어, 나돈니가 중요하고, 디모덴과 도치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버들소란 거죠. 벗은 생각하는 상태로 올 수 없던 거지. 네, 다시 올게. 도치, 응, 벗은, 도치 조심하고. 네, 뭐 할 뿐만 아니라, 어,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뭘 가질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 선진국의, 뭐보다, 이때 봐봐, 이 디벨롭드 월드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그것보다 이 도수는 뭘까? 기후보다. 그렇죠? 선진국의 기후보다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의존하는데 매우 많이 의존하는 거죠. 뭐에 의존하는 거야? 기후에, 어, 센스티브가 뭐죠? 센스티브? 민감한 요소들에도 의존하는 거죠. 뭐와 같은? 농업, 임업, 그리고 관광업 같은. 다시 볼게. 네, 모일 뿐만 아니라, 개발상국들이 많은 개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보다, 기후보다, 어디의 기후보다, 선진국의 기후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의존하는데 더 많이 의존하죠. 뭐에 의존해? 기후에 민감한 분야에 의존하는 거죠. 뭐 같은? 농업, 임업, 그 다음에 관광업 같은. 그 영향을 개발상국이 더 많이 받는다.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뭐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 많이 올라가면서, 지역들, 어떤 지역들,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직면하게 될 텐데, 뭘 직면할 거야? 감소하는 작물 생산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력하기 힘들어 할 텐데, 만들려고 힘들어 하겠죠. 뭘 만드는데? 충분한 음식을 만드는데 힘들어 하겠죠. 뭘 왜? 어, 원래 국내라는 표현도 있고, 가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국내를 얘기하겠지. 국내 소비를 위한 충분한 음식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반면에, 그들의 주요한 엑스포트. 엑스포트가 X가 바뀌고 포트가 나가다거든. 뭐지? 수출이지. 그들의 수출물은 뭐 할 거야? 수출은, 네, 아마도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볼륨 부피죠? 양이죠? 부피에서 fall. 떨어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볼게. 네, 뭐 하면서, 기후,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이, 지역,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직면할 텐데, 감소하는 곡물 생산에, 그 생산량이 직면할 것이고, 그리고 힘들어 할 텐데, 만드는데 힘들어 하겠죠. 충분한 음식을, 뭘 위해, 국내 소비를 위해. 뭐 하는 반면에, 그들의 주요한 수출품들은, 그리고 반면에 뭐 하면서, 그들의 주요한 수출품들은, 아마도 양에서, 네,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영향은 만들어질 텐데 더 악화되겠죠. 뭐에, 이 지역이 악화되겠죠. 뭐 한다면? 만약 선진국들이 뭐 할 수 있다면? make up for. 이런 for. 이런 감소를, make up for가 뭐지? 어, compensate가 같은 뜻인데.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네, 뭐로, 뭐에? 농업의 생산물을 보충, 새로운 소스로 보완할 수 있다면 이 지역들은 더 악화되겠죠, 영향이. 그죠? 그 잠재적으로 뭐로부터? 그들 자신의 농업 국내 경제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의 땅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이야? 더 알맞게 될 거기 때문이죠. 뭘 위해? 작물을 기르는 걸 위해.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길러서 먹는 거죠. 다시 얘기 좀 마지막 다시 이렇게 굉장히 길어서 이 영향은 더 악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악화될 것이다. 뭐 한다면? 이 선진국들이 네, 보완할 수 있다면, 이 감소를, 농업 생산의 감소를, 뭘 가지고, 새로운 소스를 가지고. 근데 그 소스가 어떤 소스냐면, 잠재적으로 뭐부터의 소스야? 그들 자신의 국내 경제로부터의 소스죠. 뭐 하면서 그들의 땅이
더욱더 알맞게 되면서 뭐 하는데 작물 기르는데 이제